오늘은 굉장히 기본적인 유로스텝을 할 텐데요. 기본적인 유로스텝 중에 인앤아웃으로 바깥으로 상대방을 유인하고 거기서 유로스텝을 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인앤아웃으로 상대방을 유인해놓고 하는 유로스텝. 혹은 자, 패스트볼이 속공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쪽 가는 방향에 아무도 없고 이 수비자가 나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쫓아올 때, 그럴 때 기본적인 유로스텝 잘 통하죠.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앤아웃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제가 치고 들어가다가 비하인드 스탑을 하고 상대방이 붙어있죠. 이 상대방을 한 발 끌어당길 거예요. 끌어당겨서 한 타임 상대방의 텀을 준 다음에 스텝백을 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하인드 스탑이 비하인드 스탑 후에 드리블과 같이 뒤로 한 발짝 끄집어내고 내서 수비 상황에 맞춰서 수비가 이쪽에 붙어있다 그러면은 왼발로 끄집어내고 오른발이 올 때 오른발로 밀어서 슛을 쏠 거고, 비하인드 스탑에서 끄집어내는데 수비가 약간 그 왼쪽으로 쳐져 있다 하면은 오른발까지 딛고 나서 왼발로 슛을 쏠 거예요. 오른손이면 반대겠죠. 오른손이면 왼손이면 원, 투, 오른발 땅, 왼발 슛이고, 수비가 이쪽에 있으면은 원, 투, 오른발 땅, 땅 이쪽. 그래서 타이밍을 끊어서 하는 스텝백 슛. 지금 할 기술은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서 뭐 역방향 리프트로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드리블과는 반대로 가는 역방향 리프트, 역방향 리프트를 끌어들여서 떨어질 때 푸시 크로스 해서 펀치로 멈출게요. 일단 펀치를 멈췄을 때 거의 아무 상황도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펀치를 멈추고 다시 체인지 리프트 해서 드랍을 만들고 그 다음 스루 크로스오버 해서 슛 쏘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역방향 리프트, 푸시 크로스, 펀치, 체인지 리프트, 드랍, 스루 크로스오버.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번외로 상대방 다리 사이로 넣어서 드리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 사이로 패스를 넣는 동작을 시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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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씨, 넣을 수 있었는데.